La Niña could be making an appearance soon. 속보입니다. 슈퍼 엘니뇨 현상에 이어서 올 겨울 라니냐 현상이 찾아오면서 2022년 겨울은 추위가 좀 더 일찍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9년부터 3년간 이 트리플 딥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북아메리카, 유럽, 동북아시아 등 이 북반구는 추워지게 됩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추운 겨울을 나르면 난방을 위한 에너지가 평소보다 더 많이 필요해질 것이고 이 한국의 무역수지의 적자가 올 겨울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때문에 더욱 커질 수 있기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3년 연속 이어지는 이 트리플 딥 라니냐 현상으로 인하여 올 2022년 한국의 이 겨울에 석유 제품, 석탄, 가스, 원유 등에 대한 에너지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이 트리플 딥 라니냐 현상으로 인하여 강추위가 연일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며 한국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날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며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번 겨울은 이 트리플 딥 라니냐 현상으로 인하여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작년 2021년 1월 8일 한국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8.6도로 2001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트리플 딥 라니냐 현상 관련하여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는 올 2022년은 라니냐의 영향으로 인해 11월과 12월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가 운영하는 이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책임자인 카를로 본템포는 라니냐는 서풍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어 유럽에 고기압을 생성한다며 이런 조건에서는 동풍이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불어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니냐는 엘니뇨와는 반대로 이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서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상승, 이 동태평양 해수 온도는 저온이 되는 이상기후 현상을 뜻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베트남 다낭에도 10월 22일 토요일 현재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올 겨울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 동태평양의 해수는 더욱 차가워져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제가 살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심한 장마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가 운영하는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책임자인 카를로 본템포는 우리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미국 등 각국의 기상청으로부터 이 데이터를 제공받았다며 모든 자료를 종합한 모델에서 올 겨울 추위가 닥칠 확률이 평년보다 높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온이 낮아져 이 가스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져 올 겨울 에너지난을 유럽이 겪게 되며 이 더욱 큰 궁지로 몰리는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3년간 이어지는 트리플 딥 라니냐 현상으로 인하여 올 겨울은 에그플레이션, 즉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물가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 우리 모두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